형님. 어, 주세요. 제가 본부장님이랑 얘기해봤는데 법인 리스 차량이 개꿀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개꿀이다? 일단 법인 대표님들이 리스 이용을 많이 하신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대표님이면 어떤 차를 타겠어, 대부분? 좋은 차 타시지 않을까요? 고급차. 그러니까 벤츠의 뭐 S클래스, 최소 E클래스 이상.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이 운행하시던 차량들은 어떻다? 관리도 좋고. 그리고 대부분 다 고가 차량인 경우에 법인 리스트가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오늘은 우리 한 두 달 전에 올려드렸던 렉서스 RX 기억나시죠? 아, 그거 엄청 컸던 거요? 4천 한 3,400만 원대였었을 거야, 그게. 근데 오늘은 해가 넘어가서인지 한 5,600 빠졌더라고. 그러니까 3천만 원대 지금 완전 고급스러운 수입 하이브리드 RX. 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맛있고 맛있는 중고차 썸타랍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차량요, 진짜 수입산 프리미엄급 하이브리드의 끝판왕인 렉서스의 최고급 차량 RX 하이브리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고차로 이 차량이 왜 핫한지요, 이해를 해보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차량들 SUV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중고차가 거의 없습니다. 끼껏해야 1, 2년 내로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요, 수입 차량 본다 한들 사실 뭐 E클래스도 있긴 하지만 동일합니다. 근데요, 렉서스는요, 출고된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SUV 하이브리드를 가격을 3천만 원대 인도가 가능한 차는 오직 RX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산타페도 가격 약 5천만 원대 출고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RX 정말 프리미엄급 차량입니다. 오늘 이 차량 프로필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년 9월 등록, 주행거리는 11만 7천 킬로입니다. 오일류에선 누유 전혀 없고요. 사고 이력 완전 무사고의 깔끔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렉서스 450H 이그제큐티브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세, 오늘 RX 포스가 좀 남다른 것 같아. 그지? 네. 어떤 것 같아? 전에 봤던 RX는 사실 약간 그냥 그래 멋지다 인종이었다면은 이건 검정색이 진짜 힐부터 해가지고 포스가 완전 남달라요. 그러니까 나도 촬영하러 내려왔잖아. 네. 걸어가다가 석 반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멋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지인이 RX 타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딱 이러더라. 이게 명차다. 차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만족감 높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물어봤더니 승차감 기가 막히고, 이게 사실 SUV 다 디젤이잖아. 근데 얘가 휘발유 하이브리드니까 진짜 쫀득쫀득하고 옵션 좋고 외관도 사실 퍼포먼스도 어디 가서 딱 어떤 1억 딱 느낌 나오잖아. 신차 출고금이 1억 좀 안 됐거든. 물론 1억이 조금 좀 미안, 8천만 원 중후반대 출고했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표현하지, 1억 좀 안 돼. 이렇게. 근데 포스가 딱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사실 3천만 원대 이렇게 고급 하이브리드는 진짜 RX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금액이 3,720만 원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4천만 원 딱 초중반대 4천 언더가 없었거든요. 오늘 4천에서 또 280만 원 딱 내려가지고 RX 준비했습니다. 형님. 근데 제가 3,750이면은 이해하겠는데 20부터 있으면 너무 짜치거든요. 계약금 이벤트 하시죠, 그냥. 시원하게. 20 뒤거 잘라? 네, 계약금 넣어 주시고 전화로 계약금 쏘시면 뒤거 잘라는 걸로. 3,700으로? 네. 오케이. 전면부 먼저 보여 주시면은요. 와, RX 진짜 이게 색감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시그니처 컬러인 그 메탈 색깔을 많이 봤었었는데 그것도 사실 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검정색이니까 진짜 포스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눈길을 바로 끌 수 있는 디자인 가지고 있고요. 전면부에 이렇게 그릴, 헤드라이트 다 LED입니다. 전방 센서 진짜 멋있습니다. 전면 모습 압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휠과 타이어 보여드릴게요. 잔량은 약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휠도 이렇게 아주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깔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는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도 올라가져 있고요. 보어 쪽에는 뭐 윈도우 버튼서부터 뭐 메모리, 그 밖에 옵션 꽉 차져 있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 옵션 설명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이 색,
땀으로 이렇게 차가 많이 차이 나나? 오. 냄새부터 고급져요. 어, 진짜 그렇다. 역시 뒤쪽에 이렇게 사이드 커튼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와, 시트. 크, 역시. 아, NX도 또 이그제크티브는 이거 다 전동이잖아. 다 전동입니다. 뒤쪽에 열선, 열선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고요. 자, 뒤쪽에 휠과 타이어도 잔여량 한 40-50% 정도 남아있고요. 어, 휠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RX 여지껏 봤던 색상 중에 여러분들 진짜 제일 멋있는 색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 어, 이게 검은색이야. 약간 블루베리 10% 정도 들어간? 어제 그 느낌 아니니? 이건 5% 정도? 아, 5% 정도? 자, 이렇게 트렁크 공간 보여주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네, 수납 공간이 있고요. 뭐 공간 뭐 너무 넓죠? 너무 넓고 이것도 전동. 전동. 아, 뒤로 와. 그렇지.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의자도 하이브리드 털이 나는데 조용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사실 이렇게 약 8-9천만 원대 고급 수입산 하이브리드가 요 정도 연식으로 감가된 차가 여러분들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RX만 가능하고요. 정말 만족도 높은 오늘 이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금액은 그냥 3,700만 원. 단 전화로 계약금이 더 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하이브리드는 시동을 걸어도 진짜 조용하죠. 예, 이렇게 타고 싶다. 솔직히 내가 진짜 타고 싶은 차가 이 차거든요, 김수현. RX. 자, 이렇게 도어 쪽에 이제 이렇게 메모리 기능, 윈도우 버튼 있고요. 자, 시트는 기본 전동이죠.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HUD 헤드업. 잘 나오고요. 트렁크 열선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예, 볼륨 버튼 있고요. 우측에는 계기판 세팅 버튼, 아래쪽에 크루즈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차량의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블랙박스 기능, 디스플레이가 와, 진짜 큽니다. 아틀란 내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에 봤던 RX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요거? 어, 요건 아마 그 느낌상 그럴 거야. 근데 아마 똑같아. 우리가 항상 최근에 NX를 많이 찍었잖아. NX가 요거보다 반만 하거든. 근데 RX는 기본적으로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렉서스의 고급스러운 시계도 올라가져 있고요. CD 플레이어, 아래쪽에는 공조기, 그리고 에어컨 버튼 있고 버튼 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파킹, 아래쪽에 전자파킹, 양통풍,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 다 올라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내비게이션 조작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행 타입은 에코스포츠, 뭐 EV 모드, 이렇게 VDC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고요. 10만 킬로 초반대 RX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뭐 말해 뭐해 너무 좋은 차량이죠. 오늘 이 차량 3,700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오늘 RX 이걸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RX입니다. 그럼 3,700만 원이고요. 그 밖에 매물 또 좋은 매물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도이치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